2024 K리그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역동과 감동 하나은행 K리그1 2024 7라운드의 경기입니다. 울산 HD 그리고 강원FC의 맞대결 현영민 해설위원과 함께 지금부터 여러분께 생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수비 라인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이 측면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루빅손 다리에 약간 약하게 맞았습니다. 루비스가 수비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슈팅을 한 채 잘 가져왔습니다. 네. 하지만 강원 선수는 굉장히 많아요. 다시 오른쪽. 자, 잘 맞았습니다. 이동경 다리 사이. 슈팅! 주민규 선취골이 터집니다. 스코어 1-1입니다. 아, 지금 하프 스페이스에서 이동경 선수가 직선 움직임 빠져나가면서의 컷백. 아, 주민규 선수 놓치지 않죠. 네, 가볍게 골키퍼의 반대 방향으로 밀어넣으면서 선제골은 주민규의 발대 터져나왔습니다. 울산이 먼저 1-0으로 리드를 잡으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반격에 나서는 강원입니다. 개포와 같은 슈팅. 자, 이동경 열렸어요. 이동경. 자, 이동경이 왼발을 뽑습니다. 자, 루빅손! 루빅손! 박창규의 세이브입니다. 박창규가 발로 걸어냅니다. 네, 이동경 선수의 슈팅이 굴절되고 이게 루빅손 앞에 딱 떨어졌거든요. 아, 루빅손의 회심의 오른발 슈팅. 우측면으로 치고 나갑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길게. 자, 잠깐만요. 주민규! 주민규! 떴습니다. 빠른 역습을 가해봤던 울산, 하지만 추가 골은 터지지 않습니다. 주고 움직여봅니다. 이동경! 오늘도 이동경의 왼발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네, 주민규 선수가 벽이 돼주고 이동경 선수가 주민규에게 볼을 침투패스 이후에 리턴 받은 볼. 본인이 좋아하는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서 올 시즌 여섯 번째 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빠르게 가는데요. 루빅손이 들어갑니다. 루빅손. 자, 왼쪽에 어머스! 박창현 골키퍼가 얼어붙었습니다만 공이 옆으로 향했습니다. 미드필드에 가까운 움직임들을 가져간 선수라. 예. 아, 네. 다시 뒷쪽에 루빅손. 루빅손 들어갑니다. 엄원상 선수가 끌어들어가면서 오늘 경기 세 번째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엄원상 선수의 시즌 첫 번째 골이 성립이 될지요? 한 번에 추가 확인이 더 필요하겠습니다. 입 모양으로 제발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간절하게 이 순간을 선수들이 또 가장 간절하게 기다리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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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했습니다. 엄원상 빠르다. 엄원상이 빠릅니다. 주민규 선수가 오늘 여기 네 번째 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잘 들어왔어요. 도망쳤어요. 감이야. 조현우는 뚫리지 않습니다. 이상훈 선수의 아빠. 그리고 이상훈이 들어갑니다. 이상훈이 넘어졌는데 페널티킥. 네, 찍었어요. 네. 여기서 페널티킥을 짜내는 이상훈 선수입니다. 조현우 선수가 나오긴 했지만 페널티 선을 냈습니다. 상황 수습을 해보려고 했던 조현우 선수였습니다만 옐로 카드가 나오면서 페널티킥까지 내줬습니다. 갑니다. 이상훈! 맞았어요! 아, 조현우 선수가 이상훈의 킥을 완벽하게 예측하면서 단 한 차례도 골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훈 몸을 돌리면서 전방을 향합니다. 자, 잘 들었어요. 야구! 벗어납니다. 두 명의 센터백들 사이에서 과감하게 때려봤던 야구. 뭐 미드필드뿐만이 아니라 와, 자, 이명재 좋아요. 이명재 뛰면서 올려줍니다. 와, 최강민! 떨어집니다. 최강민! 박창규의 선방입니다. 라인에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